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둥. 자, 오늘은 긴꼬리뱅의 사냥을 나왔습니다. 원래 오전에 도착을 했었는데 생각지 못한 돌풍이 터져부가지고요. 그래서 한 몇 시간 정도 대기 탔다가 오후에 다시 배를 탔어요. 진짜 삼촌 말씀대로 그 2시간? 3시간 만에 바람이 싹 없어졌어요. 너무 신기하죠? 오늘 긴꼬리만 노리려고 라인도 얇게 해가지고 부식이 걸리면 제가 스킬 좋다면 잡아낼 것이고 뭐 큰 녀석들 걸리면 다 터질 거예요. 그렇게 세팅을 해서 오늘 뱅에만 노리고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물론 참돔이 나올 수도 있다고 삼촌이 알려주시긴 했지만 뭐 참돔도 좋은데 아무튼 시작해보시죠. 날씨가 너무 좋아. 허이. 세상의 포식자가 여기에 이 포인트가 상해요. 네. 나에서 고급 낚시하다가 쳐나가고 나무도 안 나고 중부 시기 정도는 머리만 남 그냥 다. 와. 30번 출발하고 머리만 남. 대박. 아, 잔잔하네요. 잔잔하네. 맞다. 맞다. 어, 부식이다. 잔돔인지 모른다. 오오! 오! 딱 갔어요. 아이 장갑으로 끈하게. 방금 낚시 때 풀어준 줄 알았어. 나이 말 그대로 쫙 해줬네. 여기. 갔다! 으아! 진짜요? 우와! 아 부실이 아닌 것 같은데. 나이스 참돔이어라! 참돔이어라! 부실인가 봐요! 와, 김 좋다! 이야, 좋다! 이야, 야, 네 부실이 아예 목소리 클 것 같은데? 이야! 오, 너 뭐냐? 어, 찔끔찔끔 쳐박고 있어요. 부드럽게. 야, 현장이 책임하게 만드네. 부탁드립니다. 어, 올라옵니다. 어, 쬐깨난 부실이 같은데요. 야, 대부실이 박사네. 이것도 진짜다. 야. 아이고. 부식이 박사 되고 그러네. 이제 야를 보니까 귀여운데요. 부식은 가만있어. 아니 여기 삼촌이 참돔 포인트라서 왔는데 부식이가 저를 좋아하는 거 맞나 봐요. 아 힘이 진짜 좋다. 어휴. 아 참돔인 줄 알았는데 아깝니. 야 오늘 긴꼬리 안 나오면 나도 낚시하기 싫다 이제. 나올 겁니다. 안 나오면 우리 낚시하지 말자 이제. 누구 낚시로 바꿔버리자. 왔지 왔지. 잔돔일지 모른다 부드럽게. 우와. 오 나갔다. 에잇 아잇. 참돔 알아 참돔 참돔. 삼촌은 낚시를 언제 시작하셨어요? 낚시는 원래 이 동네에서 모살치 낚시부터 했지. 모살치 보리멸? 보리멸. 초등학생. 초등학생 때는 대나무로 해갖고 어린이 우렁 잡으러 갔지. 우와. 그냥 대나무에 네. 낚싯대 그때 없었지. 초등학교 3, 4학년 때인가 일이 나왔어. 그 낚싯대 막 사못 막 이상한 낚시. 그거 하면서 원투도 해보고 하다가 본격적인 찌낚시는 숫자도 제주시 한리 함포 그쪽이가 거기 감성동이 많아. 겨울철에 감성동 낚시 많이 다녔지. 주말만 되면 주자도 가고 유인등성은 다 다녔어. 그러다가 낚시점을 고운포트 빌려주더라고. 나 운전해보라고 해서 저 가파도 갔을 때 형께서 넉덕이 있는 데 가서 그 포인트 나가 쫙 고운포트 달달 몰고 가서 그러면 삼촌도 고운포트로 시작해서 그렇게 달려내버렸다.
얼라 언니라. 앞으로 6분 본다 6분. 에이 6분 안에는 뽑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 마키트 끌린다 부드럽게 앞으로. 알겠습니다. 이야 이에 또 하지마. 이것도 대짜다. 자 4분 경과. 어우 벌써요? 와 이거 진짜 안 올라오네. 온다. 꿈쩍을 안 해. 아예 아프다. 야, 내가 이 사진인데 이거. 이쪽으로 눈물이 흘러 이쪽으로 와야 돼. 네. 오. 아, 이거 오면서 이제 한번 해주고 와. 그렇지, 이거 슬슬 마키트 여기도 숨고 가세요. 예. 자. 아! 항복해라 이제. 잡았다! 우와! 너 진짜 센 놈이다. 야, 집에 가자. 나 못하겠다. 우와! 아, 여러분 배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잡았어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오늘 뱅에도 채비로 목줄을 4호를 써가지고요. 와 이거 터질까봐 진짜. 와 쫄깃쫄깃한데 여러분 빵 보세요. 빵 제 손보다 더 커요. 빵이. 와 야 머리가 니만하다. 아, 너보다 머리 크다. 머리 대박 크다. 와 저 약한 줄로 해냈습니다 여러분. 와 진짜 무겁다. 눈도 진짜 크네. 야, 빵이 차원이 틀리잖아. 내가 기록고기야 이거. 우와, 저번 거보다 더 커요? 저번 거보다 빵이 크다. 와. 여러분, 지금 물때가 궁궐이 물때가 지금 아니라 가지고 잠깐 참돔 놀이라고 타이라바 해보려고요. 타이라바. 바닥을 이렇게 칩니다. 몇 메다냐? 이게 몇 메단지 릴에 나오거든요.
38m 정도입니다. 얘가 전체 밀림이 좀 있어. 그게 다예요. 10주 빨간 거 하나 올라와야 되는데. 오이고. 제가 타이라바로 참돔을 잡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지난번에 제주 왔었을 때 썬뱅이만 잡고 참돔 원투로만 잡았는데 그래서 아직 믿음 없습니다. 한 마리 잡아봐야 믿음이 생기지. 아닌가? 믿어야 올라올란가? 혹시 멀미 날지 모르니까 멀리 쳐다보면서. 네. 지금 물이 이렇게도 흘렸다가 이렇게도 들어갔다가 해가지고 계속 열을 맞춰주면서 그리고 라인도 너무 풀어지지 않게 이렇게 조절을 해가면서 흘리고 있어요. 멀미 안 해요? 안 해요. 긴 꼬리는 입질이 예민하니까 이렇게 더 섬세하게 손으로 이렇게 잡아가면서 3초 왔어. 나도 뱅이야. 뱅이 아니네. 뱅이 아니네. 그게 뭐예요? 아 맛있는 건데. 야 저거 저렇게 본 건데. 아깝다. 독벤자리라는 고기를 잡으셨는데 엄청 맛있는 고기인데 앞에서 놓쳐버렸어요. 전 처음 들어보는 고기입니다. 근데 엄청 맛있대요. 우 멀미 프리. 아 죽으라. All that I am today.